오늘 피해자 유족 측에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덕현 기자, 조금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회견은 이곳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앞에서 저녁 6시부터 3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유족 측은 피해자가 생전에 누구에게도 이 사건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사실관계로 이뤄진 일부 기사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이는 곧 남아있는 유족분들의 슬픔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 측은 피해자 죽음이 정치적 담론의 근거로 이용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2년간의 스토킹 피해와 살인이라는 사건의 본질만 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피해자에 대한 애도 속에서 일부에서 2차 가해가 벌어지는 점을 지적한 거죠. 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피의자 전주환을 두둔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2차 가해 행태는 지난달 인하대학생 추락 사망 사건, 지난해 12월 알고 지내던 여성의 가족을 숨지게 한 이석준 사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2차 가해 피해를 입었던 이석준 사건 피해자 유가족을 오늘 인터뷰했는데 들어보시죠.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거나 제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력감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들어요. 뭐 막을 수도 없고 소송을 해봐야 뭐 나올 것도 없고 그냥 당하는 거죠. 힘겹게 버티고 있는 유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SBS 김덕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